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박병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대전 우체국 적십자 봉사회가 대흥동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800장과 3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이기상 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청렴동아리 비움이 지역 저소득 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 원의 후원금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에 기탁했습니다.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은 이날 받은 후원금을 유성구 저소득 가정에게 후원할 계획입니다. 금산농협 금성청렴부가 금산군 금성면의 경로당과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금성청렴부 회원과 가족 30여 명은 김치 600kg과 계란을 금성면 37개 경로당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정 15가구에 전달했습니다. CNB 뉴스 박병건입니다.